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천을 당일치기 코스로 여행을 했어요. 이천은 쌀과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옛날부터 이천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흙이나 뗄감을 쉽게 구할 수 있었대요. 그러한 또 도자기를 조선시대 때는 왕실의 식기로도 사용하고 양반과 귀족들이 찾았겠죠. 그렇게 도자기를 필요로 하는 서유가 인접해서 지리적으로도 도자기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었죠. 개인적으로 이번 이천 여행은 재밌기도 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고 여유로운 여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볼까 해요. 먼저 이천 도자예술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이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 평일에 방문해서 조금 여유로웠어요. 저는 이곳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공방에 미리 도착해서 다양한 도자기들을 미리 구경했어요. 혼자 디테일에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하면 또 이렇게 새하얀 순백의 도자기가 떠오르는데요.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평온해져요. 체험장은 햇살이 따사로운 곳이었어요. 인생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리고 잘하셨어. 과연 잘하셨어.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짠! 구워서 택배로 보내주신대요. 가기 전에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체험으로 여행을 시작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이천 도자 예술 마을 안에는 가마 마을, 카페 마을 등 총 6개의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가득 느끼면서 산책을 하고 도자기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카페로 갔어요. 아니, 갔는데 피규어 천국이더라고요. 사장님이 피규어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는 진짜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시간 보내실 수 있어요. 카페 2층에도 포토스팟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차를 마시고 설봉공원으로 갔습니다. 어머, 나무 좀 보세요. 가을입니다. 이야, 가을이구나. 배가 조금 출출해서 설봉공원 앞에 붕어빵을 사 먹었습니다. 바삭함 들리시나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 인생 붕어빵이었는데 설봉공원 가면 꼭 드세요, 여러분. 호수를 배경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호수 따라 쭉 걷다 보면 설봉 인공폭포에 도착을 합니다. 와, 눈앞에서 보니까 장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디 있게요? 포토스팟도 참 많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와, 돌아가는 길에 노을에 비친 호수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장소는 요즘 SNS에서 나름 핫한 시몬스 테라스예요. 여기는 지금 연말 분위기가 뿜뿜입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연말 데이트 장소로 추천해요. 또 나의 수면 유형도 무료로 테스트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매트리스에 직접 누워볼 수가 있는데요. 혼수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층에는 시몬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침대를 만들 때 사용하던 기계들도 볼 수 있어서 나름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득 느끼고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이 호텔 너무 추천드려요. 밤에 호텔 정원 모습이고요. 호텔 측에서 미리 난방을 틀어주셔서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내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깔끔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욕조는 없었는데 깔끔했어요. 그리고 이 스낵바가 무료예요. 너무 좋아요. 창 밖의 뷰도 꽤 만족스럽죠. 다음날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곳에서 조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종류가 다양하진 않고요. 그런데 야채와 과일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간단하게 빵과 요플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볍게 아침 대신하기 좋습니다. 이런 뷰를 보면서 맛있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호텔 정원을 산책했는데 힐링 그 자체였어요. 조용한 휴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출발하기 아쉬워서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 여기도 초록초록해서 눈이 정화되는 것 같고요. 주문한 티와 스콘도 참 맛있었습니다. 남은 커피는 테이크아웃해서 호텔 정원 안쪽으로 걸어가니까 이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곳인데 여기서 여유롭게 이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이천 여행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연말 여행으로 이천 어떠세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